돈이 되는 시장 새끼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ISIC의 E3 전문가와 함께 종목 선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이 많은 관심을 받고 급등하고 수급이 쏠리고 이슈가 됐는지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급등락하는 종목, 급등락 새끼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돈이 되는 시장 새끼의 급등락 한 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오롱 글로벌이 오늘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옴시티 수혜주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로도 부각을 받으면서 오늘 26% 급등하고 있고요. 나무가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세 12%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52주 신고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위메이드는 위믹스 상폐 여파로 하한가로 직행했습니다. 자, 급등락하는 종목 세 가지를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뭐 종목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데 자,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을 좀 살펴볼까요, 종관님? 네, 코오롱 글로벌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글로벌이요. 같습니다. 네, 네. 최근에 이제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코오롱 글로벌 역시도 최근에 이제 네옴시티 관련 수혜로 좀 엮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건설주들 하면 이 건설 경기의 전망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기보다는 이 네옴시티에 관한 기대감들 혹은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에 대한 기대감들로 인해서 수급이 굉장히 좀 크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이 네옴시티의 경우에는 건설사부터 뭐 신재생 에너지까지 그리고 이제 5G까지도 범위가 계속해서 좀 확대가 되고 있는데 단순히 이제 기대감만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보실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기대감들이 수주로 이어질 수 있느냐 이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코오롱 글로벌 역시도 이런 이제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 있겠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는데요. 왜냐하면은 국내뿐만이 아니라 이 코오롱 글로벌 코오롱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카라든지 중동에 과거에 이제 상하수도 공사까지도 또 계약을 체결을 했었고요. 네. 또 추가적으로 최근에 이제 사우디의 유통회사인 이 사우디파이드와 이런 스마트팜 사업도 지금 진행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어떤 실질적인 명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 네옴시티 관련해서 수주가 연결로 실질적으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게다가 대표적으로 지금 건설 사업을 전체적으로 좀 하고 있지만은 사실 유통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강 그리고 이제 섬유도 이제 생산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 네옴시티와 관련해서 이 수주들이 굉장히 좀 다양한 분야로 확대가 가능하다라는 점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네옴시티를 우리가 좀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규모 자체가 굉장히 크죠. 이제 최소 660조, 많게는 이제 700조 이상이 지금 투자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기 테마로 보실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떤 산업적인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고 네,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바닥에서 수십 배에서 수배 정도 올랐거든요. 네. 그 이제 성장성 때문에 이제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네옴시티 역시도 올해 연말부터 그리고 내년까지 계속적으로 좀 우상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코오롱 글로벌 가격 전략 지금 오늘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추격 매수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원래 주식이라는 건 올라가면 당연히 조정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저렴하게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수가는 24,000원 이하대로 좀 내려왔을 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목표가는 이제 33,500원까지 갈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 손절가는 네. 19,000원 이하까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급등락하는 종목 코오롱 글로벌, 네옴시티뿐만 아니라 플러스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여러 가지 모멘텀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20%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수급이 쏠리는 종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새끼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돈이 되는 시장 새끼 이번에는 수급 두끼입니다. 에코프로 BM이 오늘 4% 넘게 또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 동시에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자, 제주항공도 최근에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관 매수가 8거래일째 이어지면서 1.4%대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한국정보통신은 외국인들이 좋아하네요. 외국인들이 5거래일째 매수하면서 오늘도 6%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 수급이 쏠리는 종목들 좋은 흐름을 보여주는 세 가지 종목도 봤습니다. 이 중에서는 어떤 걸 볼까요? 네, 제주항공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제부터는 네. 진짜 본격적으로 좀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수급도 굉장히 이제 좋은 편인데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지금 기관 누적이 거의 47만 주고 기관들은 이제 74만 주로 거의 일주일째 계속해서 순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요즘에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 흐름을 좀 보게 되면은 실적 대비 굉장히 좀 저평가된 종목들을 공격적으로 좀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대표적인 이런 LCC 저가항공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일본에 대한 하늘길도 굉장히 좀 많이 열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당연히 뭐 항공 수요가 지금 증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한 가지 그동안 이제 LCC 항공사의 가장 큰 문제점이 바로 재무적 리스크였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지금부터 좀 해결이 돼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분명히 좀 기대를 해봐도 좋은 자리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올해 연말 4분기부터 그리고 내년까지 계속해서 좀 흑자 턴어라운드 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좀 기대치만큼 시장에서 그렇게 관심을 받지 못했던 상황인데 이제부터는 조금 본격적으로 기대를 해봐도 좋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만큼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해외 입출국 그리고 국내 입출국 하는 이 관광객 수가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항공에 대한 지금 티켓팅 수요도 계속해서 좀 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연말에서 이제 내년 초까지는 이제 신년이기 때문에 이 여행에 있어서 가장 이제 성수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을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코로나19 이전까지 이제 회복률이 한 70%에서 80%까지 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문제점이 뭐였냐? 바로 이제 유가가 높았기 때문에 대형 항공사든 저가 항공사든 이 유가가 굉장히 좀 발목을 많이 잡았었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겠다라고 이제 미국에서 발표를 하자마자 달러 약세가 좀 전환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유가도 지금 어느 정도 좀 안정화를 찾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수익성 회복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유가 하락이 저는 일단 가장 투자 포인트 유가 하락이 안정화된 게 이제 가장 투자 포인트라고 볼 수가 좀 있겠고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충분히 실적 대비에 아직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관점에서도 충분히 좀 접근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지금부터 11,000원까지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조금 중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15,000원까지 그리고 손절가는 8,800원 이하로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제주항공 수급이 쏠리는 종목으로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외국인 기관이 12월 22일부터 계속해서 지금 함께 동반 순매수를 하고 있는 제주항공. 유상증자 이야기가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면서 오히려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리오프닝 관련 종목 중에 제주항공을 E3 전문가는 함께 지켜보자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자, 수급이 쏠리는 종목 수급 두께 확인해봤고요. 마지막으로 테마 새끼도 함께 확인해보겠습니다. 돈이 되는 시장 새끼, 이번에는 테마 새끼입니다. 오늘 농업, 농기계 관련 테마가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디어의 호실적에 여기에다가 농기계 관련 종목들이 좋은 흐름을 국내 시장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유 관련 테마도 오늘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1.8%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게임주는 역시 위메이드의 급락에 힘입어서 역시 좋지 않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4%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테마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세 가지 테마 중에 어떤 테마, 어떤 종목을 좀 볼까요? 네, 농기계 관련주들이 최근에 농기계. 또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다행히도 지금 바닥권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접근을 하시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있지만 농기계주 중에서도 이제 대동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TYM 등 굉장히 그 동종업계 이제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오늘 이제 주식시장에서 흐름만 보면은 대동이 굉장히 좀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농기계에 있어서 지금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금일 오늘 이제 미국에서 굉장히 좋은 소식이 발표가 됐습니다. 일단 농기계 쪽에서 가장 글로벌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미국의 디어엔드 컴퍼니가 호실적을 또 발표를 하면서 이에 따라서 지금 우리나라 이제 농기계 관련주들도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지금 현재 세계 최대 곡창지대가 우크라이나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전쟁을 좀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곡물에 대한 이제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 상승을 좀 지속적으로 유발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무래도 이제 곡물값이 상승을 하면 가장 수혜를 보는 것은 이제 농인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농인들이 소비 여력이 커지면서 앞으로 이제 농기계를 많이 대체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 때문에 이제 상승을 하는 건데 이게 사실 일리는 있는 말인데 이게 중장기적으로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제가 볼 때는 전쟁이 사실 언젠가는 이제 종식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곡물값이 다시 한번 하락을 하는 것은 시간 문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단기 테마 정도로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동사가 실질적으로 장기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지를 좀 보셔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도 이제 수혜를 본 기업들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보통 이제 수출을 많이 했던 기업들이 굉장히 성장을 많이 했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자동차주들이 있겠고요. 대동 역시도 현재 북미 위주 중심으로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렇게 달러가 굉장히 강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를 본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굉장히 그에 따른 수혜를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에 따라서 지금 올해 3분기가 역대 최대치죠. 매출액이 벌써 1조를 지금 돌파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앞으로 이런 중장기적인 성장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나온 이런 이슈들은 그냥 이제 단기적인 관점에서만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행인 거는 지금 기술적으로도 이제 반등, 바닥권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도 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북미 시장에서도 계속해서 점유율을 좀 확대해 나가고 있다라는 점도 긍정적인 게 이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마당이 많죠, 집에. 그렇기 때문에 이 소형 농기계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좀 증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동, 북미 시장에서 앞으로 굉장히 좀 전망이 밝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 창사 이래로 3분기 매출액이 또 1조 원을 돌파를 했는데 앞으로 이런 좋은 흐름을 계속해서 좀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환율이 현재 최근 1,440원대에서 이제 1,300원대로 지금 하락을 하긴 했지만은 여전히 이제 평년도 대비했을 때는 굉장히 좀 고환율이거든요. 아직도. 네. 그리고 지금 문제가 뭐냐. 이제 중국에서 아직도 도시봉쇄 정책을 안 풀고 있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과 또 기준금리가 아무래도 좀 미국이 아직까지 국내 증시보다 훨씬 더 높다라는 점에서 환율이 또 다시 한번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좀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대동 앞으로 원달러 강세에서 추가적으로 더 수혜를 좀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굉장히 좀 매력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매수가는 뭐 지금도 좋고요. 조금 내려왔을 때 12,000원대에 충분히 매수 가능하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16,000원까지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손절가는 9,500원 이하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테마로는 이 농기계, 농업 농기계의 테마에 대동을 선택을 해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환율 효과로 수출에 뭔가 이득을 볼 수 있었던 대동. 앞으로도 이런 수혜가 조금 더 지속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표현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이 되는 시간 함께 오늘은 코론 글로벌, 제주항공, 대동까지 종목 선별해 드렸으니까요. 마지막까지 한번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슬희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또 좋은 종목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